미국 여행을 다녀와서 몸이 좀 무거워진 것 같아서 동네 그냥 일반 요가원들을 알아봤어요. 밴쿠버의 요가는 어떤가 궁금하기도 해서요. 옥시즌 요가라는 곳이 체인점으로 가장 유명해서 가보기로 하였습니다. 옥시즌 요가라고요. 여기 앱을 까시고 앱이 이렇게 생겼어요. 앱을 까시고요. 이 일주일 트라이얼이 19달러예요. 그래서 바이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이제 종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89달러, 멤버십 69달러, 59달러, 그리고 프라이스 옵션. 인데요. 투익 멤버십 119달러, 1이어 1500달러네요. 6 months 798, 3개월에 509달러, 그리고 24클래스 1 month 이런 게 있고요. 근데 가끔씩 할인 행사를 해요. 지금 1 month가 199인데 뭐 지난번에 제 친구는 50% 할인 행사에서 원먼스 100달러 주고 들었다고 그러라. 드랍이 한번 드랍이는 27달러예요. 그래서 좀 비싸죠, 드랍인 치고는. 그래서 일주일에 19달러 트라이얼 하는 걸 신청해서 지금 제가 듣고 있어요. Checked,친구와 함께 다니기로 했고요. 일주일 동안 busy 체험을 하는데 시작하는 날부터 일주일이 계산이 된다고 하네요. It's very busy right now. A lot of people do cancel out of classes, so you can always put yourself on a wait list because we open the schedule booking a 1 week in advance, so you can register for next Wednesday today. We can register today for next Monday from here. If it's better if you do it on your app and I can help you with it, and if you can't do it, I can register you here. Just sometimes when it happens that way, your accounts don't link. So then if I sometimes do it, there's sometimes a little bit of a glitch and it doesn't let you register on your own. So if you want to try it and I can help you, and then if it doesn't work, then I can do it right here. 또는 39도에 맞춰서 하고요. 소규모의 요가원이었어요. 윌로비에 있는 요가원인데, 윌로비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단점이 탈의실이랑 샤워실이 없더라고요. Yep. 38도에서 땀을 흘리면서 두 번 정도 요가 수업을 경험했습니다. You haven't purchased it yet, right? Maybe. 지금 이렇게 오전 11시 요가 캔슬됐다고 문자가 왔고요. 그래서 오후 것도 그냥 캔슬했고요. 어차피 못 갈 것 같아서 내일 거 리마인드와 왔고요. 학교에서도 지금 왔어요. 치고 일라봐. 찻길은 가면 안 돼. 눈길. 오늘 눈이 와서 학교도 안 가고요. 제가 오전에 요가원 신청해놨는데 그것도 취소됐어요. 그래서 공원을 산책하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눈이 오는데 이게 몸에 닿으면 바로 이렇게 녹아서 저기가 돼요. 그 비가 돼서 온도가 그렇게 안 춥거든요, 밴쿠버는. 그래서 우산을 쓰고 나왔어요. 그래도 아침에 차가 몇 대 지나갔네요. 저희 위층 아저씨 회사 다니시는데 출근을 하셨네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여기는 눈 치우는 게 각 그 집주인의 의무여서 그 집 앞에서 사고 나면은 집주인이 뭐 배상해야 되고 이런데요. 그래서
보면 좀 부지런하신 분들은 아침 일찍 나와서 눈 치우고 계세요. 저기 저분도 지금 눈 치우고 계시네. 공원은 아직 사람이 지나간 흔적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한두 분? 눈이 금방금방 쌓이는 듯해요. 저희 집 앞 동네 풍경입니다. 밴쿠버에서 처음으로 눈다운 눈을 보는 날입니다. 제법 쌓일 것 같아요.